네, 안녕하세요. 비건 생활을 한지 20년 가까이 됐네요. 김미송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비건이 되고 좋았던 점은 일단은 몸에서 냄새가 별로 안 납니다. 네네. 제가 원래 직업이 운동을 하는 직업이었거든요. 운동을 가르친 트레이너가 직업이었는데, 운동을 하고 난 뒤에 보면은 피로감이 피로하더라도 빨리 그게 회복되는 그런 이점이 있었고요. 저희 딸도 지금 운동선수기도 한대요. 그 친구도 여러 가지 건강적인 측면에서 측정을 해봤을 때 다른 친구들보다 근육성이라든지 근육의 양이라든지 근육의 탄력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좋았고 대회에서도 성적도 괜찮게 올리고 있는 상태고요. 운동선수라서 뭐 아이들의 뭐 성장이나 이런 데 대해서 모질함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직접 운동하는 친구도 키우고 저 역시도 운동을 가르쳤던 트레이너로서 또 그런 경험들이 있었으니까요. 네. 저는 이제 주부기도 하니까요. 제 입장에서는 좀더 자연식에 가까운 음식을 만들게 되었고, 그래서 좀 단순하게, 간단하게, 쉽게 이렇게 먹게 된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한번 해봐라.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초대를 해서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소개를 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도 굉장히 괜찮았고 특히나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더 많이 와닿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랬는데 아주 간단해 하고 이야기해 줄수 있는 부분. 네. 국수에 다시를 낸다 그러면은 멸치를 볶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육수를 내는 상황이 좀 복잡한데 채소만으로 했을 땐 굉장히 그게 국물도 되게 깔끔하고 잡냄새도 안 나고 그리고 고명 같은 거 따로 안 해도 이제 야채를 끓일 때 무를 채치고 당근을 채치고 이렇게 채쳐서 끓여가지고 그걸 바로 그냥 고명식으로 올려서 이렇게 간장 양념만 하면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좀더 간편하게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네, 그렇게, 그렇죠. 그러면 좀더 쉽게 음식을 해 먹을 수 있고, 또 자연식을 또할수 있어서 영양성분이라든지 이게 흡수가 오히려 더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의 원래 전통 음식이 대부분이 보면 사실은 채소나 곡류 위주의 식사였거든요. 그런 것도 소개할 때 포인트가 되는 거네요. 네네, 도움이 되죠. 우리는 이미 그렇게 먹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렇게 거니까. 생각하죠. 네네. 간단하게 김치 담글 때 젓갈 빼고 대신에 국간장의 양을 좀더 주고 그러면 깔끔하게 또 먹을 수 있으니까요. 내가 건강해지면 점점 더 그런 조금 무거운 헤비한 음식들은 좀 피하게 되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부산에는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는 않은데 제가 일단 가는 곳은 저기 대신동에 있는 소반이라는 식당. 거기는 이제 한식으로 아주 맛깔나게 깨끗하게 하셔서 이제 그쪽 부분도 가고 광안리나 이런 데 가면은 저희가 배지나랑이라든지 아니면 한민의 마크로비오틱 이제 음식점 이제 그런 쪽으로 또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중국 식당, 그러니까 중국 음식점도 이제 비건으로 잘 해주시는 데가 또 있어요. 그래서 동네 쪽에 지샹지샹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도 거기는 밖에다가 채식으로 식사가 된다고 이렇게 안내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좀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광안리 쪽에서도 백양만두 이런 데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잘 가는 저희가 스타벅스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이미 두유로 이렇게 바꿔서 음료를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활을 하시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